최정민 씨는 가장 큰 위기 하면 어떻게 동생이 카페 차릴 땐가요? 아닌가요? 아닙니까? 아 그거 뭐, 아니에요? 예. 위기는 아니에요. 그거는 예, 예. 뭐 위기까지도 안 가고 네네. 그 원래 위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가 가장 큰 위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코미디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라디오를 하면서 코미디를 쭉 진행을 하다가 우차사가 이제 없어졌잖아요. 없어졌죠. 갑자기 순간 없어졌어. 순간 없어졌어. 네. 평생을 제가 이제 코미디언을 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대전의 걸 다 버리고 올라와서 개그맨을 했는데 와 당황스러워. 이게 없어졌어요. 어떻게 해? 순간 그 사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, 이 직업은 평생 직장이 아니구나. 그리고 우리는 퇴직금이 없구나. 맞아.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친했던 형님이 있어요. 예, 벌써부터 불안하지 않아요? 벌써 친한 형님이 나오잖아요. 네. 그럼 뭐 또 권유가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? 네. 뭐 두자. 거의 가족끼리 다 아는 형님. 아 그래 위험해. 야, 그럴 리가 없는 사람 있잖아. 꼭 나타나. 진짜 가족 같은 형인데. 또 제 힘들 그때 힘들 타이밍에 싹 들어와요. 야, 기가 막혀 타이밍도. 형이나 저기 그 형이 사업을 이번에 하는데. 아, 안 돼. 너는 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그냥 돈만 빌려줘 돈만. 1억을 넣으면 그게 사업 투자지. 예. 저희는 근데 안 해봤잖아요. 그게 투자지.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. 이건 배팅 아니야? 배팅. 야 너무한다. 이거 10% 준다 그러지 않니? 아니요. 30%.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았어? 아니 살기에 그 형님 아니에요. 30%는 돼야지. 이건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. 많은 거 같아. 엄청난 거지. 아니 근데 사업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. 아니 근데 그렇게 줘요? 한번 해봐. 형이랑 너랑 뭐 그 보통 사이 아니잖아. 그래서 쌩 1억을 넣죠. 보통 사이 아니지. 사기치기 네. 사이지. 왜냐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. 벌 돈이. 다섯 달이 300씩 계속 들어오는 거야. 그렇지. 왜냐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. 그거 더 넣지. 더 넣지. 3%면 괜찮지. 더 넣지. 야, 3% 정도 되는 거지. 다 사기를 당해봤어요? 아니, 나는 잘 알지. 다 사기를 당해봤어요? 아니, 나는 잘 알지. 아, 여기 전문가죠. 양대 산맥이에요. 그럼. 말씀대로 더 넣어요. 야! 왜냐? 그때는 2억을 넣으라 그래. 왜냐면 정확히 돈을 주니까 더 넣을 수밖에 없어. 자, 내 얘기 좀 해주세요. 아! 자, 내 얘기 좀 해주세요. 아! 아니, 형님 정확히 똑같아 비슷해. 아니, 제 얘기 이미 다 알고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. 아, 그럼 느낌 같아. 같아. 네. 그래가지고, 자, 넣어요. 얼마를 넣었어, 이번에는? 2억을 더 넣어. 2억을 넣었지. 아, 간대한데, 아니, 이유가 있어요. 이유가. 무슨 이유? 자, 300씩이니까 2억을 넣으면 900이 들어올 거 아니야. 그렇지. 자, 한 달에 1000이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. 그렇지. 이제 뭐 일을 안 해도 안 해도 되지. 안 해도 되고. 두 달치만 일을 안 해도 천이 어때? 어떻게 하셨어요? 두 달치만 들어온다. 천이 어때? 어떻게 하셨어요? 나도 들어왔습니다. 두 달이 돈이 들어왔어. 두 달이. 두 달치 들어왔어. 두 달치. 두 달이 들어왔어. 걔 딱 두 달. 아 그 매뉴얼이 있나 보구나.